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지요? 아, 제가 너무 바빠서 진작에 요 아이를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도 못 해주고 벼르고 벌려서 오늘 만사를 제껴두고 이 크리스마스 로즈를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요 아이는 또뭐 헬레보루스라는 다른 이름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색감도 뭐 자색 이런 색감도 있던데. 예, 저는 이 잎이 조금 풍성하고 꽃도 풍성하고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조금 비싸긴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여기 보면 여기 속에 암술 수술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 암술 수술이 이렇게 꽃이 피면서 이렇게 있다가 금방 그렇게 이렇게 2, 3일 만에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있어요. 썰렁하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가는, 꽃처럼 오래가는, 아, 그런 크리스마스 로즈예요. 겨울 내도록 피고, 또 여름에 휴면기를 가지는 아이라고 합니다. 아, 이 아이는 좀 지중해 연한, 뭐, 이쪽에서 자라던 아이고요. 또, 겨울 추위에 굉장히 강해서, 뭐, 한 영하 5도까지는 견딘다고 하는데, 원래 같으면, 밖에, 못들것 같아서 그냥, 화분에다,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꽃말은, 나의 불안을 진정시켜주세요. 뭐, 이런 거랍니다. 아, 다소곳하니, 꽃말이랑 어울리나요? 이 아이는 약간, 질척 있는 수분이 쪽 수분감이 있는 그런, 흙을 좋아한다고 해서 약간 그렇게 흙배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깊은 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에 집에 있던, 분을 이렇게 분에다가 밑에다가 지금 마사를 넣으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이렇게. 난석을 저는 아래쪽에 많이 깔거든요. 가볍기도 하고, 배수도 잘 되고, 그리고 여기만큼 배수층을 깔았어요. 그리고 흙배합할 때는 거의 뭐 저는, 계피가루도 좀 섞고, 뭐 펄라이트도 좀 섞고, 계란껍질도 좀 섞고,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흙을 그때그때 아이의 성질에 맞춰서 흙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뿌리가 꽉 찼습니다. 뿌리 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꽉 찼어요. 제가 물을 뿌리가 진짜 너무 막꽉 차가지고 이걸 다 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만큼 뿌리가 꽉 찼어요. 근데 어느 정도 꽃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윗흙이랑 밑에 흙 조금 털어주고 그냥 심겠습니다. 분도 조금 넉넉한 분으로 좀 준비해서. 세상에, 뿌리가 이렇게 꽉 찼어요.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심어줄게요. 뿌리 완전 뱅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뿌리가 꽉 찼네요. 약간 널찍한 분이라 그냥 여기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제가 마사 성분이 많은 흙은 제가 상토랑 섞어서 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봐서 조금 뿌리가 제일 깊이 내리고 또 뿌리가 많이 퍼져 있고 이런 흙들은 영양 성분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갔겠죠. 그런 흙들은 거의 그냥 화단에 갖다가 부어주고요. 마사 성분이 많거나 분갈이 한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그런 흙들은 섞어 쓰기도 한답니다. 이게 분갈이 했던 흙으로 또 채소나 이런 거 키워도 아주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태 봐가면서 재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몇대몇 비율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때그때 그냥
그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배수성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보수성에 중점을 두느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흙 배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밭흙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촉촉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제가 흙 꽂아놨던 바늘이랑 뭐 야생화 흙이랑 이렇게 계피가루, 계란 껍데기 이렇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아주 훨씬 깔끔하고 예뻐 보이네요. 너무 분갈이를 못해줘서 분이 그렇게 꽉 찼었는데 이렇게 조금 인물이 나나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하려니까 진짜 날씨가 또 주중에 또 영하 2도씩 예보가 또 있어가지고 안 그랬으면 저기 동생네 정원에 가서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오후에 택배 사기 전에 그냥 오늘 분갈이 해줬습니다. 다음에 또 예쁘게 자라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소곳한 모습. 꽃이 이렇게 다소곳하죠. 너무 예쁘죠? 제가 이런 모습에 정말 반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로즈 분갈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